유대인들의 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뻥, 여기 선생님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이것도 믿지 말래요. 웨딩 사진사,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쁜데요? 이것도 속지 마세요. AS기사, 이런 고장은 처음 봅니다. 아주 고치기 곤란하면 그럽니다. 약장소, 이 약 한번 잡숴봐. 팔다리, 어깨허리, 간장, 위장, 대소장 다 시원해. 이것도 다 믿지 마. 수석 합격생, 잠은 충분히 잤고 학교 공부는 충실히 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미스 코리아, 그러며 내적인 미가 더 중요하죠. 자기는 뭐 외모가 예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못생긴 여자 같아 봐요. 나는 그래도 내적보다 외적이 중요해요. 이러지요. 또 중국집 주인 전화하면 아이고 음식 갖고 금방 출발했습니다. 중국집 전화하면 예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때 만들고 있어요. 학원 원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죠. 그럽니다. 사장 우리 회사 바로 사원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뻥이에요. 여러분 지극한 사랑으로 결혼까지 이루었던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그 사연을 4장에서 말씀을 했고 오늘 5장에 오면서 신혼을 자고 나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다가 신랑이 다시 와가지고 노크를 하는데 신부가 그만 방심하고 게으름 때문에 신랑을 떠내보내는 사건이 오늘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떠나간 신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막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고 이러면서 그 신랑 다시 돌아오라고. 재미있는 얘기할게요. 여자를 가리켜 갈대라고 그러지요. 남자는 뭐겠어요? 메뚜기. 메뚜기가 갈대로 날아다니면서 앉는데 갈대들이요 너무 흔들지 말아요. 흔들면 다른 갈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메뚜기 앉았을 때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지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흔들어대면 앉았던 메뚜기가 딴 갈대로 간다니까. 문제는 여성들 잘해야 돼요. 또 이런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목사나 같아야지 다른 데한테 뭐 또 여성 비하 발언했다고 또 씹고 댐벼요. 또 댐비기는. 하여튼 가정은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내들이 잘하셔야 돼요. 이 여자들 봐라. 아내들이 잘하셔야 돼요. 이야 이거 뭐 이런 여자들하고 사는 남자들 참 답답하겠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지. 가정이 잘 되려면 아내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도 남자들은 나는 따라서 아멘할 줄 알았더니 가서 할퀴고 꼬집힐까 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뭐 이러고 앉았는데 아유, 그래 요새 남자 별거 아니에요. 남자는 핫바지야 바지저고리. 그래서 여자한테 잘 보여야지 목회도 되지 남자들 별거 아닌 것 같아. 왜 아멘도 못하잖아요. 지금 귀 죽어가지고 뭐 나 같으면 그냥 아멘 그럴 줄 알았더니 김태군 집사님만 아멘하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잡고 있어.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이 여인은 그의 게으름과 방심 때문에 신랑을 떠내보내요. 가끔 그런 일이 있다면요 결혼식 잘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지에서 치격태격 싸우고 갈등을 빚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따로 비행기 타고 와서 들어오자마자 이혼하는 그런 신혼부부도 있다면요 그거 많이 있다는데요. 결혼해가지고 가장 많이 싸우는 시기가 보통 5년까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거든.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거든.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다퉈요. 신혼부부라고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난 걸 깎는 거예요. 깎아서라도 맞추셔야 돼요. 이거 아주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난 걸 자꾸 다툼을 통해서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지 잘 살지. 그
그 장고 모난 대로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상처내고 아프게 만들고 그래요. 뭐 교회도 별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 모난 성격 와서 깎아야지 어울리지, 그러지 않으면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야. 외톨이 되고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신랑 신부는 화합의 기쁨을 함께 누렸지만 신랑이 잠자리에 든 신부를 찾아왔다가 신부의 순간적 방심으로서 신랑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 후 신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떠나간 신랑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대목이 오늘 5장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신랑과 연합한 신부를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은 본서의 주인공인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의 혼인잔치를 시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술람이 지역에 포도원이 있었던 왕, 그리고 그 지역의 포도원을 가꾸는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 솔로몬 왕이 자기 포도원을 시찰을 나갔다가 갑자기 눈에 팍 띄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피부는 꼬무스름하게 햇빛에 그을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런 여인이었는데 보는 순간 뿅 가버려요. 와,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못 봤다. 제 눈이 안경이라지요. 어쨌든 솔로몬 왕은 거기서 뿅 갑니다.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해요. 술람이 여인한테 나하고 좀 사귐을 갖자고, 그리고 나하고 결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어렵사리 술람이 여인에게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골인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술람이라는 지역,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데려오게 된 거예요. 본문 1절은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을 마쳤어요. 혼인 예식 마치면 뭐예요? 잠자지요. 요즘에는 뭐 혼인 예식 마치고 자는 게 아니라 미리 잡버려가지고 느낌도 없는 부부가 많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결혼식 하면 어쩌는지 알아요? 첫날 밤 그거 이거 이렇게 또 쳐다보느라고 왜 그렇게 남의 첫날 밤에 관심이 많은지. 신랑 신부 잠도 못 자게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참 뭐 문통으로 이래가지고 뭐 문종이 찍고서 여러 거 들여다보고, 그러면 신부는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한복에 꾸러고 앉아있고 족돌이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없어지야. 하여튼 여러분 언제 잤어요? 한 새벽쯤 잤을 거예요. 새벽쯤. 왜냐하면 하도 보고 싶어하는 감시병들이 많아서. 어쨌든 혼인을 해서 첫날 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내가 결혼했으니 잔치 먹으러 오라고 막 동네방네 소문냈죠. 이건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넴이라는 지역에 시찰 갔다가 한 여성을 발견하고 뿅 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본절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청장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이다. 주님께서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인물이 못났어도,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
술람미의 여인이 뭐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다음 주 그다음 주도 나오려나요? 여성은 일단 피부가 하얗고 백옥까지 쉬면 일단 인물이 살아나는데 이 여인은 실컷 끄슬러가지고 별로 그렇게 호감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을 끔찍하게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어디 갖다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이 은혜를 우리가 크게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주님 앞에 감사는 더 뜨거워질 수 있게 되고 넘치는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로 6절에서 보면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예요. 또다시 신방을 찾은 신랑은 이전과는 달리 신부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대답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그만 신방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떠나게 된 것은 신부가 게으른 나머지 신랑을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세워놓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보면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옷을 벗고 발도 씻은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자기를 부르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놓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왔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나 발 씻었고 몸 씻었고 그리고 이미 누웠어요. 일어나기 귀찮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귀찮다는 것 때문에 방심하다가 주님을 바깥에 너무 오래 세워놔서 신랑이 떠나듯이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랑의 음성을 듣고도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했어요. 마치 누가복음 11장 7절에 이웃이 찾아와서 밤중에 막문을 두드리니까 나와 아이들이 함께 누웠으니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부르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도 안일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 역시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내가 네 집에 언제 도적질하러 간다 예고합니까? 갑작스럽게 와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자기답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에 걸맞지 않은 삶이 곧 부끄러운 행실 아니겠습니까? 목사면 목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거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옷을 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바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거기에 준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준하지 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만약 안일무사주의에 빠져 있다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같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지, 기름 없는 등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라 할 때 기꺼이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절에 보면 신랑은 문을 두드려도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빗장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시골의 수준에 따라서 대문이 달랐습니다. 좀 가난한 집은 쌀이면 나무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그거 쓱 열면 돼요. 좀 괜찮은 집은 나무 대문, 그거보다 더 괜찮은 집은 큰 성에 들어가는 대문 같은 집. 바로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 세 번째 집. 그래서 문간방이 있고 그 머슴 사는 사랑채가 있고 그 옆에는 별을 이렇게 수확하다 갖다 놓는 토광이라고 하는 광이 있고 그 옆에는 외양간이 있고 그 옆에는 또 헛간이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쭉쭉쭉쭉 집이 있고 꽤 큰 집이었어요. 낯가려보지 마요. 내가 촌놈이고 꽁부리 밥만 먹었다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데 그래도 대문이 아주 큰 성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쫓겨나는 게 일쑤였어요.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빗장을 탁 걸어버려요. 그러면 나무꼬챙이 가지고 그걸 열으려고 삐그닥삐그닥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또 그 눈치를 채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나 쐐기를 또 박으나 아무리 해도 안 열려. 아무리 해도 지금 이 솔로몬 신랑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빗장을 좀 열어보려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요. 미수에 그치고 그는 실망하여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아내가 열어줘야 되는데 아내가 끝내 신랑의 음성을 무시하고 게으름과 방심 때문에 신랑을 그냥 돌려보내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신랑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문을 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신랑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 술람이 여인과 교제하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빗장을 닫아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만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로막고 빗장을 닫아놓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술람이 여인과 왕 사이의 갈등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안에 술람이 여인을 그래도 문이라도 열고 들어가려고 포기하지 않는 신랑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문 열기를 놓고 하지만 우리의 완악함과 강박함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랑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신랑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실망시키고 그러는 사이에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에 게으르고 주님을 따뜻하게 모시지 못할 때 바로 이런 불화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너무 오래 문 밖에 기다리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떠난 뒤에 신랑을 찾아 헤매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7절로 8절에서 뒤늦게 신랑을 찾아 헤맸지만 신랑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문을 열어야지. 신랑이 떠난 뒤에 뒤늦게 찾으려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영어로 현재 진행형을 ing를 붙이지 않습니까? 현재 시사예요. 지금이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차츰이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해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여기서 주님을 영접해야 해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둥 타령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이에요. 믿음 생활은 언제나 현재 지금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개인적 종말이 오기 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찬양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생애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유 목사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때문에 앞으로 차츰 점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은 오늘 즉시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아니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믿지 않은 가정들 오늘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그분들이 주께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사랑의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듯이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장은희 권사님 아주 뭐 인꼬부부로 소문날 정도로 정말 그 부부 아름다운데 그런데 지금까지 30여 년 살면서 달기만 하던가요? 그 남원이 그 친구가 그렇게 달기만 하던가요? 하여튼 우리 이남원 장로님이 장은희 권사님한테 홀딱 반해서 버스 안에서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쫓아다닌 게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랑은 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쓴맛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싸움도 하는 거고 여러분 사랑 싸움은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건 뭐 부부간에 다퉜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툼이 전혀 없는 부부 뭐 좀 문제가 있어요. 한쪽이 포기한 부부예요. 그래 내 팔자겠거니 이런 놈 만난 것도 내 운명이겠거니 그냥 그럭저럭 살아야지. 아유 그래 이런 년이 악처 만난 것도 내 팔자속 아니니 어떡하냐 그냥 살자. 뭔가 하나 포기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뭐 다쳤다고 교회 빠지고 교회 때려치고 이 짓 하지 마요. 그러면서 와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서로 죽여 세우고 뭐 얼마나 감탄사가 막 그냥 여기 넘쳐나면서 홀딱 빠는 것처럼 하더니 지금 갈등이 생겼잖아요. 이 둘 사이에. 일단 누구 책임일까? 글쎄, 책임은 여자 책임인 것 같아요. 여자. 남자 책임은 조금 적은 것 같고, 솔로몬 신랑은 찾아왔는데, 술람이 여인이 귀찮다는 것 때문에, 아, 귀찮아, 막 이러면서, 왜?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교회 다닐 정도면 참 바지런한 부인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인들은 그렇게 흘러가지고, 막, 아침에 남편 가는데 눈도 안 떠보고 말이면, 잘 갔다 와. 막, 야,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나 그런 여자하고 살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여기는 그런 부인 없으니까. 있거든 고쳐요. 아니 그 돈 벌러 한 말에 출근하고 그러는데 퍼질러 주무시다가 그냥 머리도 산발하고 이래가지고 자기야 나 갈게. 그래? 잘 갔다 와. 이러고 아이고야 그거 집에 들어갈 맛이 날까 그게? 밖에 되면 반반한 S자들이 수두한데 정신 차려 갈 때들 흔들지 말고 얌전하게 자리 있어야지. 그 사람 메뚜기 날아간다니까. 점점 부지런 새벽 기도 왔다가 집에 가가지고 일찍 씻고 머리 다듬고 그리고 머리 만지고 그러고서 화장도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자기 잘 갔다 와. 자기 최고야. 자기 없이 날 못 살아. 뭐 이러면 그놈이 완전히 혼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막 퇴근도 일찍 해버리고 빨리빨리 오지. 그런데 막 파젤러 자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몸빼바지 입은 채로 누워 자다가 그냥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이러면서 이러지 마요. 이제 좀 고쳐보자고 좀 우리. 이거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여기 술람이 여자가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나 일어나는 분이잖아요. 아이 싫어 싫어 막 이러고 있어요. 방심이야. 네가 어디 가겠냐 이거지. 이제 결혼했고 전날 밤 잤는데 내 신랑인데 어디 가겠냐. 이 방심.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게으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방심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게으름과 방심. 이 결과가 결국 신랑을 떠나보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성도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랑 얘기로만 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83장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노래 부르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창건 장로님 뭐 이마가 주로 다 헌한 사람들이니까 거기 아주 쓰리 쿠션으로 다 앉았어요. 다 앉았는데 아니 두 사람은 혼한데 한 사람은 지붕이 많이 덮였는데 왜 그럴까 그러네. 하여튼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야 눈치 빠른 사람들 있네. 그런데 어떻게 옹영신 권사님하고 살면서 쓴맛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또 혼날까 봐 그냥 이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야지. 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 맺어준 부부라는 것 때문에 이 대의를 지키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적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꺾고 나를 주저앉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일 때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탱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였어요. 평택 비전 명성교회 박영찬 목사님이 명절이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야, 안 와도 되는데, 뭐 그까지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내가 받아도 얼마나 많이 받는데 그거 필요 없다. 또 받아도 엄청 받는다니까 또 다 내년부터 또 안 사와 이제 또.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사다 주는 것보다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는 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은 선물 안 줬지만 밖에서. 그래서 야, 괜찮다 괜찮다, 그냥 전화로 한 통화 인사하면 되지 뭘 왔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명절인데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냥 보통 목사 같으면 인사하고 뭐 선물 하나 툭 던지고 갔을 텐데 또 그때 갈 때 그냥 보내나요? 우리 과일 더 많이 줘요 그거. 그러니까 뭐 물물 교환이야. 그래서 받으면 뭐 그냥 그것만 달랑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모가 또 주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가준 것보다 몇 배 받아가. 그런 맛으로 오나? 이것도 설교 보면 제가 내년부터 안 가야 되겠다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냥 갈 텐데 저기 앉아서 수요 낮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뜨겁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박영찬 목사 추석 맞이해서 추석빚 하나 해줘라 이거예요. 하, 이걸 선포하라는 뜨거운 감동이 있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뭐 자꾸 이렇게 하면 버릇되고 안 된다고 막 계속 억제를 하는데 계속 마음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억제를 안 했어요. 그거 나중에 주제 가까이 다 부르고 이제 부르는 동안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는 건 복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여기 서서 주제가 다 끝날 때까지 잠깐요 이제 갈 사람 갔지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나 설교 중에 계속 내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일부러 절제를 했는데 안 되겠다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저 박영찬 목사 누구 양복 한벌 추석빚을 해주라고.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알아오면 이게 몇 백만 원 내라는 건지 몇십만 원이라는 건지 알지를 못하니까 저는 항상 기준을 줘요. 글쎄 한 60만 원 정도면 될 거라고. 그거보다 싼 거 많아요. 싼 건 뭐 이런 상표 가면 25만 원, 30만 원만 더 양복 한 번씩 다 해요. 그런데 내가 한 건 롯데백화점 갤럭시 매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딱 나가기가 무섭게 벌써 선착순을 따고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현찰 놓고 카드 주겠습니다. 이러고 가세요. 그 뒤에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막 그래서 선착순에서 밀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랬어요. 그러고서 점심을 교회 식당에서 먹고 그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데 집사님 두 분이나 또 와가지고 어차피 제가 감동 먹었던 건데 그냥 뭐 명절세인데 보태 쓰시든 말든 쓰십시오. 그러고 또 봉투 갖다 주지. 또 어떤 집사님은 또 때마침 자기 남편이 롯데 상품권을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닌가 봐 이걸 또 사갖고 왔는데 목사님이 롯데 백화점 왔는데 딱 그게 찍히더래. 그래가지고 또 이걸 들고 와야지. 수지 맞았어. 양복 한 벌 얻어 입었지. 거기다가 이거 또 선교사 두 명이나 하는데 또 이번에도 뭐 있나. 그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성령의 감동에 있는 거지. 지금 뭐 필리핀 선교사 태국 선교사 앞뒤에서 지금 눈만 꺼박꺼박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더우니까 양복도 잘 안 입겠지. 그죠? 양복 잘 안 입지. 응? 더운 지방이라 양복 안 입죠? 어떻게 얘가 뜰분 얘다 어떻게 보는 거 아니냐. 아,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갤럭시 매장 갔더니 이거 신상품이라고 막 입혀보고 그래서 나중에 입으러 들어갔는데 저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130 몇만 원이래. 아, 그럼 안 되는데. 아무리 나한테 디스카운트를 해줘도 안 되는데 나 60만 원밖에 내가 돈을 안 받아 왔는데 그랬더니
다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 그걸 입으면서 아 이것도 잘 만 신상품에 이것도 재고가 아니고 입혔어요. 그게 95만 원짜리예요. 95만 원짜리를 내가 가면 64만 원에 사. 우리 뭐 외국에서 손님 오는 지교회 목사님들 뭐 부격자 많이 이용해 줬더니 VVIP 고객이라서 내가 가면 95만 원짜리 64만 원 신상품에 사서 입혔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 때문에 갖고 온지 원래는 95만 원짜리예요. 그게 95만 원짜리 이래가지고 딱 입혀서 보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참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동하면 나는 절제를 안 하고 그냥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그랬더니 복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단어 안 해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 낮에 여러분 옛날 속담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으니 명성교회 목사는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다녀도 교회 뭐 이름도 있고 유명세도 있고 교세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짜를 입어도 진짜인 줄 알고 전부 짝퉁도 이 오리지널인 줄 알고 다 그런다 그래. 그런데 개쪽교회 목사는 꾀지지 하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꾀지지 할까. 교회 부흥한다니 하나 입혀주라고 그랬더니 그냥 성도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거 줄 세우느라고 애썼어요. 왜? 제 마음에 그 감동이 누군가 할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누군가. 지금 송태성 목사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감동 우리나 좀 주지 무슨 뭐예요. 그래도 자네들이 낫다 이 사람아. 개척교에서 사례비도 못 받고 월세도 못 받아서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명성교에서 몇백만 원 받고 시키는 거 하는 게 훨씬 낫지 뭘 그래. 그렇잖아. 교회가 되거나 뒤집어지거나 담임 목사가 총책임이고 뭐 자기들은 그냥 시키는 거나 하면 되는 거지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개척교회 막 세상에 없는 집에 제사 들어오듯이 왜 그렇게 월세 낼라는 빨리 돌아오는지. 이야 이거 보통 힘든 게 물론 저는 그런 아픔은 겪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은행 돈이 없어 못 갚아본 적도 없고 뭘 개척 때부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이름이 뭡니까? 만석이잖아요. 만석이. 만석. 우리 엄마 아버지가 괜히 만석이라고 줬겠어요? 주석이 1만 명 그래 부자로 살으라고 만석이라고 줬지. 그러니까 뭐 먹기 싫어서 기도하느라고 굶어는 봤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는 건 제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가감없이 행하려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는데 자기 계산하고 있고 자기 형편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냥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면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기쁨은 하나됨에서 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그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하나 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외톨이로 자기 혼자 톡톡 대주면 기쁨이 없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런데 사랑과 성도 간에 서로 어울려가지고 하나 되면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건데 여기. 할렐루야. 아이 근데 이건 뭐 감동은 안 왔지만 여러분이 감동받을 사람 혹시 있으면 여기 필리핀 선교사 저기 태국 선교사 있는데 하나씩 해줘요. 우리 수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 부자들이 많은데 뭐 부자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부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뭐 사부자 아들 셋 아빠 하면 사부자예요. 거기는 오부자인가? 셋 쌍둥이에다가 아들 오부자도 있어요. 그지만 이거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들만 넷 아빠 그래 오부자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소문이 나면 또 뭐 챙기려나 하고 명성교회 괜히 와서 해도 또 감동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명성교회에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밤비행기 타고 와서 새벽에 저렇게 도착해서 그냥 졸릴 텐데도 그래도 그 작은 눈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감동되는 분이 하나씩 하여튼 그 수준 너무 비싼 건 못 이거 비싼 옷입니다 진짜로.
비싼 옷인데 더운 데니까 뭐 여름 옷이면 되겠다. 여름 옷 재고 찾으면 싼 거 있겠네. 그거 그만큼 안 줘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안 가서 재고 없어 여름 거 내 수비하면 그냥 싸게도 줄 수 있어. 싸게도.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내가 주의 종 한번 섬기고 싶은데 돈은 60만 원은 안 되고 한 40만밖에 없다. 난 거기서 항상 맞추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20만 원밖에 못 해요. 그러면 내가 보태서라도 해줄게. 20만 원에다가 10만 원 보태서 30만 원짜리 뭐 산다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감동이 되면 하시고 감동이 안 되면 마시고 뭐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 네. 여러분 아무도 감동 안 받으면 내가 합니다. 우리는 강단에 선포한 건 여러분이 감동이 없으면 내가라도 책임질 각오하고나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도수표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수표 남발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데인데 강단에서 한번 선포했으면 그건 그래도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현이. 할렐루야. 밥 줄여. 비싼 밥 잡수지 말고 밥 한 상에도 10만 원씩 잡수더라고 보니까. 그거 먹어봤자 똥배만 나오고 과식해가지고 뱃속만 버려. 그런 거 그냥 간단한 거 단품으로 먹어도 괜찮아. 단품으로. 예. 그런 거 절약해도 주님을 멋지게 하는 거지. 쓰잘데기 없는데 돈 팍팍 쓰고 그냥 먹으면 화장실이나 가는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멋지게 살아요. 멋지게 멋지게. 예. 그날 거야 아주 굉장히 심각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그거 몇십만 원 양복 하나 하라는데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막 야야 헤라니가 하나 해라. 헤라니가 두 개 하지 말고 헤라니가 해. 너 골프선수로 세계적 골프선수 될 텐데 까이거 네가 하나 해라 까지는 뭐야. 구접스러워서 뭐 아니 프로골프로 지금 뭐 상을 지금 몇 번을 연속해서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또 못할 때도 있지. 혼자 다 타면 딴 사람이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타야지. 그걸 그냥 노상 와서 이번에도 또 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또 한 번 건너도 타면 되잖아요. 지금 받은 상도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사랑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장로님과 목사가 하나 되고 권사님들과 목사가 하나 되고. 이거 어떤 기자가 또 이거 라이브로 걸고 그러겠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겠다 했더니 다시 봐야지.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장로님과 목사가 하나 되고 권사님과 목사가 하나 되고 그냥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장거리들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울산에서 명절 세고서 세상에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애 둘 데리고 새벽에 떠나가서 여기 예배 시간 바로 교회로 왔더라고요. 3부 예배 참석하나 하고 지금 어느 구석에도 지금 다 예배하고 있어요. 어? 민준네가 그냥 뭐 울산으로 경주로 막 다녀가지고 이래 왔대요. 우리가 하나 되는 주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의 기쁨이 있어요. 절대 주님을 떠나보내면 안 돼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먼저 사랑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줬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잊지 마시고 주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